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usa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의대 정원 또 늘었다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꼭 의대 가길 바랍니다. 부정 입학한 애도 졸업해가지고 의사고 싶 했었는데 이네들도 할 수 있어요. Anyway,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끼워넣기 문제를 해볼 건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끼워넣기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응? 어떻게 푸냐고? 뭐 어떻게 풀어?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봐줍니다. 자세하게 보지 말고 간단하게 봐주고 내려가면서 독해라에 내려가면서 논리의 비약이 있는 곳이 나와요. 논리의 비약. 연결이 안 되는 부분. 그러면 거기다 놓고 읽어본다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러운 그게 답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는데 옛날 문제를 보면 이거를 킬러로 잡아놓은 게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밑에 이거를 독해를 하는데 논리의 비약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용을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기출 분석하면서 그거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혹시 모르는 거니까 또.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the case of specialist, experts.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단어 학습할 때 동의어라고 하는데 동의어는 아니고 그거는 synonym. 그거는 유의어예요. 비슷한 말. 다 다릅니다. 엄격하게 말해가지고는. Specialist. 전문가. 전문가의 경우에서 such as art critics. 예술 비평가. 예술 평론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는 a deeper familiarity. 이 familiarity. 뭡니까 이거? 응?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깊은 익숙함. 뭐에 대한 익숙함?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재료들과 techniques. 기술들과에 대한 깊은 익숙함은 as often useful 종종 useful 유용하다 뭐하는 데 있어서 in reaching an informed judgment about a work 여기 work 이거는 일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한 작품에 대해서 informed decision 정보에 기반한 판단입니다 그냥 막 판단하는 게 아니고 육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정보에 기반한 판단 한 작품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비평가가 영화 비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에 대해서 비평하는데 이 영화 자체의 정보에 대해서 기반해 가지고 비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재료나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유용하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보고 쭉 독해를 해내려가는 거예요 acknowledging 이거 뭡니까? acknowledge 인정하다 acknowledge 이거 사실 찾아가지고 좀 보세요 이거 뜻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많아요 여기선 인정하다 인정하는 걸 뭘 인정해? the making of artworks 예술 작품들의 making 제작 예술 작품의 제작을 인정하는 것은 does not require 필요로 하지 않는다 뭐를? a detailed 자세하고 테크니컬, 기술적인 knowledge,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어떤 지식이냐면 여기 say 이거는 말하자면 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of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어떻게 화가들이, painters, 화가들입니다. 화가들이 다른 종류의 paint를 어떻게 섞는지에 관한 지식 혹은 or how an image editing tool works. Image Editing Tool 이거는 포토샵이죠 뭔지 알지? 어떻게 포토샵 같은 것이 works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이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것이 1번 뒤에 보면 All that is required 여기 that은 뭡니까? 뭐 봤습니까 이거? 아? 뭘 봤냐고 이렇게 짚어주면서 읽어야 돼요 한정사 한정하는 거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짚어주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되면은 안 짚어줘도 되는데 지금은 짚어줘야 됩니다 뭡니까 이거 that이 한정하는 게 이거 acknowledge the making of artworks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인식하는 거 all that is required 그것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is a general sense 일반적인 sense 감각이다 뭐하는 건가? of a significant difference 큰 significant 큰 difference 큰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이다 뭐 사이의 차이? between working with paints paint로 작품을 만드는 거 하고 and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이것도 포토샵이죠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거 사이에
큰 차이를 아는 일반적인 sense, 감각이다.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정도면 이게 컴퓨터로 만든 건지 붓으로 그린 건지 그거 차이만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1번은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면 쭉 갑니다. 왜냐면 이것도 답이 항상 뒤쪽에 있어요. This sense. 2번 뒤에는 this sense. 이게 가리키는 게 요거 요거 요거. A general sense. 요겁니다. 그래서 이 this sense. 이게 이걸 한정해 주니까 2번도 적절해 보이는데 쭉 보겠습니다. 이 감각은 might involve 포함할 것이다. 뭐를? A basic familiarity with paints and paintbrushes. 물감과 붓에 대한 basic familiarity, 기본적인 익숙함을 포함할 것이다. 또 뭘 포함하냐면 as well as a basic familiarity, 또한 기본적인 익숙함, 뭐에 대한 익숙함? With how we use computers,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익숙함과 더불어 붓과 물감에 대한 기본적인 익숙함만 포함할 것이다. 뭐가?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것이. 또 뒤에 보시면 perhaps including how we use consumer imaging app. 이것도 소비자 imaging app이니까 이것도 포토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토샵을 사용하는지를 포함해서 아마도. 대강은 여러분들도 포토샵 열어가지고 할 줄 알죠. 저도 기본적인 것밖에 못해요.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예술이 이게 예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해 보입니다. 3번 뒤에 보겠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냐하면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모든 종류의 예술적 재료나 도구가 comes, 온다, 뭐랑 같이? With its own challenges, challenge, 도전이 아니고 어려운 점, 그 자체의 어려운 점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포토샵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또 and affordances, 행위 유발성 뭐 이런 걸 달아놨는데 이거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써놓으셨어요. 이건 아닙니다. 이 affordance 이거는 어떤 사물이 가지는 목적을 말해요. 어떤 사물이 가지는 목적. 그래서 또 뭐와 같이 오냐면 and affordances for artistic creation, 예술적 창조를 위한 affordances, 그것의 목적들과 같이 온다.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포토샵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붓하고 물감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3 이후로는 영안사전 보시면 안 돼요. 영영사전 보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대학 가서도 중3밖에 안 된다. 저기 수능한 직원형처럼. 그러면 영영사전 다시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 안 써놓는다고 사전도 안 찾아보고 출제하시면 안 돼요. 쪽팔리잖아. 근데 갑자기 이 앞에서는 예술인지 아닌지 분간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나왔는데 3번 뒤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료들과 도구들이 각자의 어려운 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문맥이 끊어지죠. 그죠? 이렇게 하고 꺼진다고 생각하고 찍고 가는 애들이 가끔씩 있는데 집에 가서 보면 틀린다고 그러지 말고 몇 초 안 걸리니까 넣고 읽어봅니다. 3번에 들어가면 예술평론가 같은 전문가의 경우에 있어서 깊은 재료들과 기법들, 재료들과 기술들에 대한 깊은 익숙함이 종종 그 작품에 대해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이게 요거를 받아주면서 연결이 잘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 딱 찍고 가는데 30초, 45초 빨리 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쉽지, 이거 쉽다고 막 3, 4분씩 잡고 있으면 틀리는 거보다 나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찍고 가면 되는데 4번 뒤에도 보겠습니다. Critics are often interested in the ways. 평론가들은, 비평가들은 종종 방법들에 관심이 있다. 뭐 하는 방법? Artists exploit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and tools. 여기 exploit, 이게 동사로 활용하다, 이게 맞는데 이걸 사전에 찾아보시면 활용하다는 뜻도 있고 착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착취하다. 여러분들 길에서 잡아가가지고 염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하다. 그거. 그리고 또 exploit, 이거를 명사로 하면은 뛰어난 행동을 말합니다. 눈에 띄는 뛰어난 행동, 명사로. 그래서 이런 게 단어짝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러 보면 문제집에다가 막
밑에 한글로 번역한 거 써놓고 그러는데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냐면 예술가들이 다른 종류들의 재료들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관심이 있다. 뭘 위해서? For particular artistic effect. 특정한 예술적 효과를 위해서 예술가들이 이런 걸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누가? Critics.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영화 비평. 선생님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영화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공부하지 않았지만 영화를 하도 보다 보니까 카메라 앵거를 저렇게 잡고 효과를 저렇게 주고 저렇게 하니까 감정이 표현이 잘 되는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안다고 나도. 근데 그런 것도 아예 모른다 그러면 비평을 못 하겠죠. 그죠? 그지? 뒤에 보시면 They are also interested in the success of an artist attempt. They는 critics, 그죠? 비평가들은 또한 예술가의 attempt,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 뭐 하는 시도? 삽입구는 건너뜁니다. To push the limits. 여기에 push the limits 하면은 한계를 넓히다라는 말입니다. Limits, 한계를 넓히다. 한계를 넓히기 위한 예술가들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 뭐의 한계? Of what can be achieved with certain materials and tools. 특정한 재료나 도구들을 가지고 achieved,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 동네 바보형 what이네요. 저는 관계대명사 what을 동네 바보형이라고 합니다. 약간 모자라니까.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러니까 특정한 재료나 도구를 가지고 획득될 수 있는 것, 결과의 것의 limit, 한계를 넓히기 위한 예술가들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budget, 돈을 가지고 어떤 감독은 영화를 잘 만들고 어떤 감독은 영화를 못 만들고 그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은 똑같은 재료하고 도구를 가지고도 push the limit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고 별로인 감독들은 budget이 너무 작다고 원망이나 하면서 못 만드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삽입권을 잠깐 봐주면 embodied the artwork itself. embody 하면 뭡니까 이게? 뭐냐고 동의어 represent embody represent 동의어입니다. 단어를 외울 때는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 그리고 소리가 비슷한 애들 같이 정리를 하세요. embody represent 그래서 represented in the artwork itself 그 작품 자체에 embodied 표현된 예술가의 시도 그러니까 감독의 시도 여기 보시면은 또 수능에 잘 나오는 in itself 여기 나오죠. in itself 그 자체로 그리고 또 in and of itself 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수능 빈출이에요. 쓰세요. 모르면 in itself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해봤는데 이런 문제는 쉽다고 킬러들만 모아놓은 문제집 보면서 줄창 공부하고 있는 애를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쉬운 것도 골고루 해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푸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난다고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그리고 저녁 먹고 따라 있는 거를 생활하시면 독해 속도가 2배속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does not require a detailed technical knowledge of say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or how an image editing tool works. All that is required is a general sense of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working with paints and working with an imaging application. This sense might involve a basic familiarity with paints and paintbrushes, as well as a basic familiarity with how we use computers, perhaps including how we use consumer imaging apps in the case of specialists such as art critics. A deeper familiarity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as often useful in reaching an informed judgment about a work. This is because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comes with its own challenges and affordances for artistic creation. Critics are often interested in the ways artists exploit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and tools for particular artistic effect. They are also interested in the success of an artist's attempt. Embodied in the artwork itself to push the limits of what can be achieved with certain materials and tools.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납니다. 진짜로. 의대도 가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